안녕하십니까, 소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을 쓰기 위해서는 연산자가 3개 정도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인 연산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그 연산자 세 종류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 설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부 다 지우겠습니다. 지금 이 기본적으로 써 있는 이 내용도 제가 다음에 이한줄한 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설명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지우고요. 아웃만 필요합니다. 아웃이라는 출력 포트로 내보내야 하니까요. 일단 비교 연산자. 연산자 세 가지 중에 비교 연산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행하면 에러가 납니다. 비교 연산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X가 Y보다 작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지금 보시면 같다라는 건 이렇게 등호 두 개, 그다음에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건 느낌표 등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or, and, not 이렇게 세 가지를 쓰입니다. 설명 한번 보시고, 예, 그냥 익히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아, 이런 게 있었지 이러면서 찾아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인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인이라는 걸 쓰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참, 나디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참이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인 연산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문인 if 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if 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제가 얘를 준비해 놓은 것을 지금 복사했고요. 지금 좀 복사를 하니까 어설프네요.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내보낼 리스트인 거고요. A는 10을 줬고 B는 20을 줬습니다. if문 조건문이에요. 만약에 사실 프로그래밍이 이 조건문 if 그 다음에 나중에 별 for 반복문 이거 두개 가지고 거의 다 됩니다. 어떤 걸 만들 때. 그래서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result라는 리스트에 리스트인데 여기는 지금 변수죠. 변수. result라는 변수에 a가 크다라는 걸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a가 b보다 작으면 b가 크다라고 넣어라. 첫 번째 조건도 아니고 두 번째 조건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네. 마지막으로 리절트에 A와 B가 같다라고 넣어라 라는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게 조건문인 거고요. 조건들 보시면 이런 조건문이라던가 포문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할 때는 맨 마지막에 콜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이썬 언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건문과 이 실행할 구문을 구분하는 방법은 탭이나 공백으로 합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탭으로 구분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뭐 파이썬을 이렇게 사이트 같은 거 뒤져 보다 보니까 이걸 공백으로 써야 되냐, 뭐 탭으로 써야 되냐 이런 뭐 고민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탭 눌러서 바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조건문인데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 그냥 이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일어나죠. if 문에 관련된 실행문을 못 찾은 거예요. 이렇게 템만 넣어주면 자,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단 이건 문법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elif, elif,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건 구문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고요. 사실 중요한 건 여기 조건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선언을 할 때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콜론 넣는다는 거. 그 다음에 탭이나 공백으로 그 실행할 구문을 쓴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에러가 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의 결과는 당연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웃으로 제가 0이라고 해서 그랬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B가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if문은 만족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B가 더 크죠? 만족하지 않았으니까 다음 elif문에 만난 겁니다. elif문에서 여기에서 이 조건에 참이 걸린 거고, 참이 걸렸으니까 이 조건문에 해당하는 지금 이 elif 조건문에 해당하는 실행문, 여기 탭으로 구분되어 있죠? 이쪽만 실행을 하고 나머지 ELSE도 아니죠. 이게 ELIF가 아마 거짓으로 떨어졌으면 이쪽까지 검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참으로 만났고 구문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만 실행되고 나머지는 이제 걸러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B가 크다라는 값을 얻게 된 겁니다. 네, 일단 뭐 if문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나모 같은 거를 다루셨으면 이미 익숙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 연산자, 아까 연산자 3개 중에 인 연산자를 한번 사용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가위, 바위, 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리스트에 가위라는 값이 있으면 A는 값이 있다라고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보작이라는 값이 리스트에 없으면 B는 값이 없다라는 걸 B에 넣어 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에러가 날 거겠죠? 에러가 납니다. 에러 나는 이유는 당연히 실행문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행문을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을 누르면 정확하게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 참, 그래서 이 부분이 참으로 만족을 하면 실행문을 바로 실행을 한다. 여기도 보자기가 없으니까 참이죠. 보가 있는 거지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B의 값을 바로 바꿨습니다. 아웃으로 A, B를 내보낸 상황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if문, 조건문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복문, 포와 while 정도 개념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파이썬, 다이나모의 파이썬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사용하는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